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주간마다 돌아오는 유머 게시판 탐방 시간. 우와!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신상! 나이키 신상 뭘까? 나이키면 그래도 정상적인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을 법한 비주얼. 발매하자마자 품절이 됐대요 이게! 여러분! 진짜! 가격은 219,000원. 왜 산 거지? 아니 근데 안 살 것 같은데. 아빠가 공대생이면 생기는 일. 아빠가 공대생일 때의 문제점. 뭐든 고장나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함. 뭐야! 뭐야! 아버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받침 열림! 문에 고치신 건가요? 와, 공대생 아버지 개멋있어요! 능력자시잖아요! 남자친구.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또 액정에서 못 나오는 친구니? 사랑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사랑의 차원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그 마음만 진심이면 됐지. 당신들은 저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열정적이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딱 양아지 남친이잖아! 뭐야, 양아지 얘기였어. 아니 이거 왜 내 얘기밖에 없어 댓글에! 뒤틀린 황천의 양모 벨트. 이거 메타... 내가 봤을 때 포켓몬은 검은 닌텐도가 맞다. 이건 뭐... 어딜 봐서 똑같은 거야! 전혀 다르잖아, 생김새가. 뭘 만든 건데? 펭귄 쪼그라들었어! 애초에 종이 다른데요, 이 친구는? 얘는 호랑인데 얘는 토끼? 야, 그나마 제일 얼굴은 비슷했는데 몸통이 너무 늘어나지 않았나요? 또 더 있나요? 우와! 왜 만들어지다 말았냐? 얼굴에만 진심이시네? 몸 생긴 건 왜 이래 또. 야, 근데 얼굴 개잘 만들었네 이분. 이분한테 왜 좀 맡기고 싶다. 개빡친 중국인의 사각 프레임 핸드폰 리뷰. 대충 손에 베이고 핸드폰이 많이 날카로워서 열받는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사각각 왜 깎이는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핸드폰이 얇은데 안에 내용물이 뭐 들어가긴 해? 핸드폰을 켜지나? 어떻게 깎는 거야 이게?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보자. 마시자! 코카콜라! 등록상표! 태권도! 입지마! 버려 제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건가? TV 동물농장?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박아둔 거지. 해외에서 논란 중인 층수 논란. 진짜 있는 층수야? 3층이다 VS 5층이다. 나였으면 3층? 아니 5층 같기도 하고? 난 근데 3층 같... 아이씨 누가 네 짧았어 이거! 킹받네. 아래층이 2층인지 4층인지 확인해보면 쉬운 일인데. 당신 어렸을 때 구몬 좀 했나? 해당 건물에는 3층과 5층이 없습니다. 만약에 발견하신 고객님께서는 속히 계단에서 나와 직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양키야! 이거 완전 머시기 계단 아니냐? 나폴리탄 계단? 심각할 정도의 AI 그림 중독입니다. 야! 이거 AI 그림이야? 잘했다. 여기 말풍선 보이는 것 같지 않아? 흥, 웃기는 소리. 이걸 AI로 그려야겠어 하는 듯한 그런 말풍선이 보이는 느낌이네요. 천장 위에 의외로 많이 사는 것. 와! 저게 뭐야? 너무 큰데? 호주에선 일상이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애가 살아? 이거 사람도 먹겠는데 이 친구는? 야, 무슨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뱀같이 생기지 않았어? 잠깐만. 우리 집 천장에서 들리는 스스슥 소리가 설마 쥐나 새 같은 귀여운 친구들이 아니라 그건 바퀴벌레라고? 꺄악! 더 싫어! 울고 싶어지는 짤. 이거는 왜? 탕수육이야? 근데 저 약간 소신 발언할 거 있습니다. 저 최근에 부먹이 더 좋습니다. 진짜 선 넘지 마. 짬뽕을 부은 거라고? 아 그래? 이거 짬뽕이야? 오 마이 갓. 와, 이거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똑 떨어지네? 맞지? 이거 가끔 그러지. 근데 나는 가끔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더 좋은 경우가 있어서 위에 거 이렇게 잘리면은 이거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아래 거만 먹을 때 있어서 별로인데 이거는 좀 아니네. 이건 뭐 하자는... 이건 꺼내는 것도 문제고 위생도 문제고 뭐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다 문제잖아 그냥! 몇 개야... 이거 언제 치워도 치우는 것도 문제고 달걀도 아깝고 차라리 라면을 없는 게... 그것도 싫어! 라면 없는 것도 싫어! 다 싫어 그냥! 진짜 이것도 언제 치워! 진짜 아프면 어떡해! 표정이 모자이크 했는데도 세상 다 이런 표정이네. 학창시절 이해 안 가던 규칙들. 교무실 청소해야 함. 맞지. 교무실 청소 이제 번갈아가면서 했었죠. 중앙계단 모습. 이거는 나 진짜 잘 모르겠는 게 그 가끔 등교할 때 중앙계단
시간을 못 쓰게 하긴 했거든? 왜 그런 걸까? 애들이 많아서? 권위의식이 있어? 근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엘리베이터 못 쓰면. 엘리베이터는 근데 뭐 애들이 많이 쓰고 장난치면 또 곤란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아픈 학생들이나 다리 다치거나 하면은 엘리베이터 쓰게 해줘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엘베는 뭐 인정. 와, 허용 기간에 외투 착용 금지. 난 더 짜증나는 거, 외투 입는 것도 마이 입고 입어야 됨. 왜 그러는 거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왜 그거를 꼭 마이 입고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추워 죽겠는데, 불편해 죽겠는데. 와, 뭐야, 머리 묶는 법 통제 에바지 않냐 이건 진짜? 머리 묶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저희는 근데 머리 묶는 것까진 아닌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염색은 다 잡아냈어. 그러니까 뭐 자연갈색이야? 자연갈색이면 어릴 때 사진 가져와서 인증하고 그래야 됨. 속옷 양말 색깔 단속. 오! 요새도 이랬어요. 딱 애들 앞에 불러내가지고 너 속옷색이 왜 그래? 너 속옷 위에 색깔이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 양말색이 하얀색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좀 뭐라 하심. 요즘 인스타 감성차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뭐 개나 소나 인스타 감성. 이게 그 더티 플레이팅인가 뭔가 하는 그거야? 굴러가는 게 신기하네. 이 차가 왜 여기 있냐고. 옆에 차 대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도로의 유령선이래. 문화재의 진심인 일본의 한 고등학교. 어? 일본의 문화재 궁금합니다. 저 좀 관심 많거든요. 바로 도쿄시에 있는 명문도립 쿠니타치 고등학교. 극 공연과 퀄리티, 그리고 일본 미디어에서도 일본의 문화축제라고 칭할 정도라고 하네요. 야, 고등학생 연극을 보려고 아침 6시부터 막 대기를 탄대요. 극 공연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부스도 많다고 함. 여기서부터 왜 다른 학교랑 클래스가 다른지 소개됨. 임원들이 교실 외장 각 학급마다 받아 제작비를 지원을 좀. 야, 나 이거 완전 카구야에서 봤어! 그래! 이거 카구야는 실존하나 사실? 아니 님들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요를 안 본다고요? 진짜 아니 개재밌는데 그거?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그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을 안 보신다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극장판도 나오거든요. 와! 이게 학생 퀄리티? 퀄리티가 미쳤네. 사람들이 찾아올 만하군요. 2,000원짜리 장어도 없다. 요새는 VR화가 진행 중이니까 고개 같은 거 쓰면 장어가 보이고. 아까가 일본의 긍정적인 면이었다면 이거는 어두운 면이네. 자, 그럼 슬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유머 게시판으로 돌아올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머!